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 동생이 지금 너무 아픈데 지금 빨리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서둘러, 코드블루야. 네, 출동.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빨라? 사이보그야? 레스포트리 옵스트럭션 같습니다. 인튜베이션 해야 할까요? 아니야. 하이드로진 프록사이드로 분리돼야 한다. 인젝션. 동생이 반지를 삼켰네요. 아. 이제 괜찮을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와. 나는 이곳 시구르자부 보건소에서 근무한다. 광구 안녕. 안녕하세요. 백구예요. 하얗잖아요. 옆에 이 사람은 이곳의 대표 수의사님인데. 아이고, 뽀삐가 많이 컸네. 바비예요. 좀 특이하다. 바비가 밥을 많이 먹었네. 선생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안테나가 골절이야. 내가 골절 전문이잖아. 대문이 찰과상이 심해서 약이든 페인트든 또 바르는 건 내가 전문이잖아. 수의사인데 페인트 칠하고 안테나 고치고 그래도 돼요? 그것도 다 진료의 일부야. 우리가 하는 일도 결국은 사람을 향하는 일. 사람을 향하는 일. 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배우고 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야, 청년들이시네, 청년들. 그렇죠. 그날 이후 난 내가 가진 능력을 좀 더 잘 써보기로 했다. 아이고,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아이고, 할머니. 에? 빨래하셔? 아니, 내 이거 때가 빠지지. 아유, 죽겠다. 사실 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머니, 세제가 다 떨어졌네요. 이따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대? 아이고, 똥 싸면 안 돼, 뽀삐야! 똥을 싸면 안 돼! 그렇죠. 자. 요! 우와! 에이씨! 어디 가요? 한 번 둬야지. 아이고, 강아지 바꿔야 돼. 뭔 밥을 줘요? 돈 따고 그냥 가면 어떡해? 너 가. 날씨 좋아. 가. 아, 파토 가는 거 뭐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르신, 애기 관절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데려가서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아, 고맙죠. 야, 너 잘 본다.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아들. 아유. 왕할머니는 왜 백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희선 씨는 왜 소미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지, 한밤중에 바비를 안고 뛰어온 김씨 아저씨의 마음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마음들을 나는 배우는 중이다.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난 사람들의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각별한 마음들을 지켜주는 것. SK텔레콤의 AI는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